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회 상담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상담을 시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은 기적같은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적같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도 존재 해결 능력이 기회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 낙천성과 비관성을 행렬 추리 검사를 해보면 비관성 의식은 성장 기회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선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자는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상담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상담 기술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담 기술은요, 기초 기술과 발전 기술, 특별 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기술 2강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상담자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인 상담 기술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상담 기술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자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상담자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원자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담하실 때 상담자들이 상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상담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갈등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자기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갈 것이냐에 대해서 깨닫는 자존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담자들이요, 이 자존감이 없으면 절대로 성립 못합니다. 상담자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존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존감.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상담은 성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봉사의 은사가 있잖아요. 봉사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해야 할 축복입니다. 상담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봉사의 은사죠. 그래서 서로 보살핌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담자이기도 합니다만 내담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봉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능 중 하나가 목회 상담학이라는 이름 속에 상담 기술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찬눈에 딱 봤을 때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아마 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면요. 교인들 딱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은 어떨 거야 하는데 대부분 한 80%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일입니다. 눈을 봐야 합니다.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최소한도 30, 40% 이상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 그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는요, 상대의 눈을 볼 수 있는 자세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습관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눈을 피하면요, 그거는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인데 이제 이 상담 기술 가운데에 기초 기술입니다.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가 제일 갖춰야 할 게 뭐냐면요,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기초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초 기술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기초가 돼야 할 게 뭐냐면 적극적 경청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이 상담자가 되어져서요, 자기 일 하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상담이 안 됩니다. 신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 기술에 있어서 이 적극적 경청이란 이 단어가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과 일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마음이 떠납니다. 상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의 배려를 통해서 마음이 떠날 것이냐 떠나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이 상담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노출입니다. 구체성입니다. 직접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상대가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상담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레이 저럴 거야. 그러면 적극성이란 게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나도 똑같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 너와 똑같은 환경이야.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이 사람이 안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담의 치료법은 서로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의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적이란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보면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 상담학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놔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는 영과 혼과 육의 이 3분설에 가까운 전인적 인간에 대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을 잘 분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의 고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기초가 안 되어지면 상담은 그냥 겉도는 상담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체계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마치 자신이 다 해결할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 상담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기초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적인 기술을 넘어가면 발전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상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봐라고 했습니다만 눈은요 입만큼 말을 많이 합니다. 눈은 입만큼 말을 많이 합니다. 눈, 흔히 말하자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가운데 가장 어뜸이 무엇일까요?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로서 거짓말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분쟁이나 기업 간의 형정에 거짓말 때문에 깨어지고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말 가운데에 인간을 감동케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시죠? 텔레비 보면요 드라마 전부 다 가짜 허구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어떤 생활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드라마처럼 거짓말 같은 사실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다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추한 거짓말은 간파해내어야 합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거짓말이 심화되어지면 진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목회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 게임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을 때에 그 상담이 온전한 상담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추한 거짓말을 찾아낼 때에 최소한 기본 점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면서 거짓말을 진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인내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내담자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키포인트가 눈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 눈을 보면요 참 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눈길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중에는 순수한 사람도 있고 눈이 아름답지 다우면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눈빛입니다. 자연스러운 눈빛.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사람들 가운데 눈이 마주치면 자꾸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사람은 눈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한다 할지라도 눈이 마주칠 때에 눈빛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봐야 됩니다. 내담자가 처음 방문을 할 때에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로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자로 찾아왔을 때에 내담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줘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다 그러면요.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편이 아니면 마음을 놓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이란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내 편을 저는 잘 안 들어요. 제가 기억이 오래된 기억인데 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을 옆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다가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 아내가 실수 잘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려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왜 당신이 그렇게 했냐고 내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화를 확 내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다고. 그래요. 사고 났으면요. 일단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편을 들어줘야 나중에 아내가 사과를 하는 게 되어집니다. 내 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가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편이 되어줄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담학에서는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편이 되어줄 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언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문제와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비춰볼 수 있도록 내담자가 반영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상담자에게 찾아오는 내담자가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 보기도 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 속의 상담은 보편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담이 있을 때가 많죠. 그때는 이 상담자가 내담자가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거울의 역할을 해줄 때 내담자는 거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반영된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무의식적 습관을 통찰하여 스스로 만든 부정적이함이 잠시의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걸 인식하고 통찰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 사고를 내려놓고 상담자의 이야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의 기술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자기가 바쁘니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마먹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이야기를 가서 해야 할까 말까. 약속은 있는데 그래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화가 납니다.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러면 그 상담은 깨어지고 맙니다. 상담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내면의 갈등 해결해야만이 진실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때로는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기다려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상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담자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담자가 찾아오기까지 그 열쇠를 열기까지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로받는 길이 있어요. 상담자는 위로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내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변화의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이 속담을 인용하면 위기는 치유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담자가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리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오늘날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감동의 감정들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면요. 자아의 탐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감동이 되어지면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놀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즐거운 경험에서 얻는 체험보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인생은 많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할 적에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순간이 즐거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아픔들이 사랑의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현당하는 사람들 그 불행한 그 감정들 그 순간은 세상이 다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는 일도 실현을 당하면 사랑의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요 정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이 피어오르면요 불이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 제일 빠른 방법은 뭘까요? 그 불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아 뜨거워서 손을 떼잖아요. 그것처럼요. 불 속에 손을 넣으면 제일 먼저 그 불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모든 경험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무엇인지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오면 먼저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사랑의 온도를 그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알면요,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속이는 말로 계속해서 떠보는 겁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등산을 합니다. 주로 토요일 날은 무조건 사람들 안 만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산을 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젊은 사람들과 같이 가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등산을 하면서 중간중간 좀 쉬거든요. 근데 쉴 때 나는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제 쉬려고 하면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지지 않고 앞으로 가는데 이 산을 혼자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악인들이 같이 이렇게 가면요. 산악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인도자가 있는데 대장이라고 합니다. 산악대장이 먼저 가지 않으면 따라 뒤에 가는 게 대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대장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앞질러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숨이 차니까 젊은 사람 못 따라가니까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저 사람은 예의도 없네? 지는 나이가 뭐 먹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나? 뭐 그렇게 이제 비우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뭐야? 잘난 척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내가 그 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금방지다 그러고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런 덩댕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산을 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가 때로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삶에는 자신만 생각하는 충돌과 마찰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항류할 수가 없어요. 강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몸이 되게 아파. 나 건들지 마. 그럼 그 사람에게 뭐랍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표시해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하죠. 내가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산을 타면서 단체로 갈 적에는 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숨이 좀 많이 차니까 당신들 칠 때 내가 먼저 가도 이해를 해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숨이 빨리 차니까 저렇게 먼저 가는구나.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자아의 어문을 품을 때의 감정적 경험에 우리를 한 속에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나서 그 감정을 극복하고 나면 성숙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담이라는 속에서 사람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사랑의 감정은 이러한 통관 어뢰가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요새는요, 만났다 헤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때는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세상이 다 없는 것처럼 진짜 밤낮을 며칠을 밥을 굶으며 고민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헤어져도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예정 문제나 직장 문제에 있어서 시련에 부딪히면 저항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웃으면서 헤어져도요,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를 고민합니까? 알코올이나 폭력이나 약물 같은 방법을 택하죠. 여러분, 신문에 가끔 나오죠. 재벌 2세들이 마약 같은 거 해서 막 신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마약을 할까요? 자기 향경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히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제가 살아온 가정 속에서 보면요, 그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극단적 방법을 잘 말택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라고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나 고통이 인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치유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자나 내담자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로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요새 젊은이들 많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자기에게 휴가를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 영화 구경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 방법에 있어서 첫째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 감기에 걸리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쉬는 겁니다. 몸이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생긴 병이 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몸이 가렵기 때문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이 감기를 치료하는 첫째의 방법입니다. 마음의 병도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를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뭐 기도를 해줘? 그러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강요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깊은 것까지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회 상담학에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상담자는요, 내담자에게 하늘을 보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은 넓고 푸르고 한량없잖아요.
내담자와 만날 때에 마음속에는 아픔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우리가 첫째로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존중의 마음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찾아왔을 때에 적극적 경청, 주의 집중, 존중, 기초 공감, 이게 기초 상담에 상담하게 기초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존중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대에게 존중해 줄 때는요, 상대에게 내가 산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자가 왔는데 내가 막 산만하면요, 상담자는 이미 상담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은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모습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만날 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내면의 긴장감, 그리고 비밀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짧은 대화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이 보게 되어지죠. 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막 뛰고 시끄럽게 할 때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길을 살린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조용히 시키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조용해집니다. 자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뛰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내담자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냉대함을 느낄 때 어떤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손바닥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난 사람이 상처난 부위를 감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꼭 쥐고 있다고 합시다. 주먹을 꼭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 난 상처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부패 속도가 빨라져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난 손바닥을 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담자는 더욱더 꽁꽁 문을 닫았습니다. 편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상담자는 관대한 모습,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상담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만 가지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담자들이 보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자존감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존감을 내담자에게 심어줄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존감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심어줘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심어줘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나쁜 판단이나 비난에 익숙해지면 자신을 존중하기는커녕 잘못된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고자가 아니라 성리자로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가능을 시작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가능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불가능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시작이라고 했던 말을 김정준, 고 김정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국신학대학 창립자이기도 하죠. 한국교회의 구약학의 최고의 대가였던 분이었죠. 그분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가능은 시작이다. 그게 50년 뒤에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복귀상담학 2강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기초기술을 여러분이 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 경청, 자기 노출, 이 두 가지가 기초 기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공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술을 밑바닥에 깔고 상담하게 고담 기술로 나가야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목회 상담학이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